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개성약과는 개성지방에서 만들어 온 우리나라 전통 유밀가입니다. 일반 약과와는 다르게 페스티리처럼 켜가 살아있는 개성약과는 세계 어느 나라 과자와도 견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맛있는 우리나라 전통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성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개성약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이거는 도라지전과 그 다음에 늙은호박전과를 하고 남은 조청입니다. 이 조청을 이제 끓일 거예요. 끓여서 약과 직청하는 데 사용하는 농도를 맞출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조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같아졌잖아요. 약과 직청을 하려면 이것을 농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약과를 하시려면 그 전날 직청은 미리 끓여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도를 맞출게요. 지금 이 농도를 보건데 물을 한 반컵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 거는 제가 왜 이렇게 푸는지 아시죠? 탈까봐 그러는 거예요. 조청 그냥 이대로 불을 붙이시면 탈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물을 집어넣느라고 굉장히 되거든요. 지금 끓여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또 끓여주셔도 돼요. 이 조청이 되면 직청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되면. 그리고 너무 연하면 또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직청이 들어가서 약과의 몸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 직청을 빼려고 세워놨을 때 밑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농도를 신경을 쓰셔서 맛있는 약과를 만드시려면 이 직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저와 똑같은 직청을 만드시려면 이 상단에 뜨는 그 링크를 연결해서 보세요. 끓는 물로 거품을 걷어주세요. 이제 불을 끌게요. 자,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처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금이에요. 뽕잎소금, 계피가루 약간, 그다음 이거는 생강가루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 톡톡톡 이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섞어주세요. 가루가 잘 섞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채 두 번 내려줄 거예요. 지금 여기 기름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과를 할 때 참기름만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참기름 냄새가 진하게 나서 저는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넣습니다. 네, 기름을 넣어주시고 네. 자, 이제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쿠키 할 때 버터 먹이듯이 지금 색깔이 거의 고르게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채 세 번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소주예요. 이거는 시럽입니다. 시럽 먼저 드시고 소주를 딱
지금 이거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하셔서 약발을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시럽하고 소주를 대충 섞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섞어줘야 돼요. 오우, 네. 반죽할게요. 이렇게 지금 거의 날가루가 없죠?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다 묻었다고 생각할 때 잘 됐네. 아이고. 너무 손으로 많이 만지지 마시고요. 이게 해실이 많이 나지 않게 여기서 일단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지금 결국은 지금 8켜가 됐습니다. 세 번 잘라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막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반죽과 반죽이 서로 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거 밀면서도 짜투리가 많이 안 나게끔 모양을 잡아가면서 밀어주세요. 반죽을 0.8 두께로 민 후에 4 곱하기 4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세 군데 내주세요. 이렇게 혀가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왼쪽에는 90도로, 오른쪽은 150도로 온도를 맞춰줄 거예요. 약간 반죽 넣으실 때 이거 바닥이 되는 만큼 그 이상은 넣지 마세요. 지금 약과를 처음 넣은 바닥에 가라앉아요. 이게 기름을 먹여서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 이렇게 자리를 이동시켜주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충분히 혀를 살려준 다음에 옮기셔야지. 만약에 혀를 안 산 상태로 여기로 옮기면 여기서 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은 안 익고 겉만 익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 속을 완전히 익혀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150도가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 모양을 완전히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 여기서 나는 색깔이 연해하지만 꺼내놔서 그 사이에 또 다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을 때까지 식히셔야 돼요. 이 정도 색이 나면 이제 건져주세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20분 후에 건질 겁니다. 이따 봐요. 이제 지청이 끝났어요. 다 이렇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한번 흩으시고요. 뒤집어서 한번 흩으시고 옆에 양옆에도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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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시면 돼요. 채반에 널어 하루 정도 집청을 빼주세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개성엽과 드세요. 어이, 즙이 다 들어갔네요? 보이시나요? 즙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먹어야겠네요. 포크가 의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바삭하고 향도 나면서 이게 참기름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아 이게 다 살로 갈 텐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먹는데 이거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야 성이야 약과 살쪄. 몸에 좋잖아요. 몸에는 좋아. 쿠키나 이런 네. 거하고는 비길 수 없이 아까 우리가 만드는 거 봤잖아. 그 들어가는 재료도 단순하고 근데 내가 약과를 처음에 만들어서 너무 많이 먹었더니 탈이 찌긴 찌더라. 이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몸에 좋지만 살이 찐답니다. 마르신 분들은 많이 맛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